세계 각국의 제조업 보조금 총 규모가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 세계 보조금 규모는 2015년 584억 달러에서 2023년 5,502억 달러로 10배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재정 보조금 정책에 따른 수혜 산업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재정 보조금이 2015에서 2019년 197억 달러에서 2020에서 2024년 9월 1,332억 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